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호랑이띠, 토끼띠 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목 기운이잖아요. 근데 나붐 오행으로는 수 기운이에요. 수기운이랍니다. 나붐오행은요. 나붐오행이라는 거는 내면의 오행이 나붐오행이에요. 따로 제가 나붐오행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길게 설명 못 드리고요. 지금 10월달 나붐오행 기준 각 호랑이띠 운세예요. 10월달은 병술월이에요. 병술월은 토기운입니다, 여러분. 토기운이에요. 그런데 우리 갑인년 74년생 분들은 수기운이고, 86년생 분들은 화기운이고, 98년생 분들은 토기운이고, 2010년, 1950년생들은 목기운이에요. 그리고 62년생 분들은 금기운이랍니다. 그래서 이 토의 영향을 받는 62년생 별두개 쳐놨어요. 좋은 운이 좀 있다. 그리고 98년생 같은 토기운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달에 기운을 잘 받는다. 나머지 분들은 좀 유의할 점 위주로 좀 봐주시면 좋겠다. 98년생과 62년생들이 더 좋은 기운을 더 많이, 상대적으로 더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운을 해석해 볼게요. 자, 우리 천관성의 호랑이띠 분들 인술합이에요. 네. 이게 진짜 합이 잘안 된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1, 2, 3이잖아요. 인, 오, 술. 여기서 이제 장성살이 빠졌으니까 합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여기 다이 공협이라 그래가지고, 글자들이 다 들어있는 거랍니다. 그런데 이게 빠져 있으니, 어때요? 이 삼합에서 친구가 하나 빠졌다. 뭔가 좀 친구 한 명이 떨어져 나가는 모습이다. Eight of Cups 카드예요. 그런 모습이고 약간의 그런 친구와의 단절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셔라. Three of Swords 카드. 네. 근데 그래요. 어쩔 때는 인간관계 끊을 때는 그냥 확실히 그냥 끊어버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살을 의미해요. 역마살도 의미하고요. 그런데 이 화개살을 보았다. 이거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 해뜰 때, 해가지고 탁, 술 마시는 시간, 하루로 봤을 때, 술씨를 그냥 바로 갈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목생, 화, 화생, 토, 이렇게 돼야 해요. 계단식 발전을 할수 있다, 이번 달에. 너무 급하게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급하게 움직이면 다칩니다. Eight of Cups. 너무 급하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여기서 꼴이 되는 이 지점에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느낌이잖아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룰 수 있어요. 8개에서 9개 가는 거 얼마 안 남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오화의 기분 힘내주시면 돼요. 계단식 상승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돈도 좀 차곡차곡, 차곡차곡 가셔야지. 오버되게 투자하면 안 돼요. 오버된 투자하시면 안 된다. 너무 과정 없이 결과만 기다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 결과 좋게 나갈 건데, 좋을 건데, 그쵸, 여러분? 네. 자. 예정운으로 갑자기 넘어가 볼게요. 지장간 항상 보죠. 이렇게 지장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합을 한다라는 게 나타나죠. 여기 기운, 금기운을 탁 숨기고 있고, 나는 이 화기운을 탁 품고 있는데, 얘도 화기운이 있어요. 근데 이 금기운의 사람을 좀 만난다. 나랑은 좀 다른 행맨 카드. 뭔가 알았던 사람인 것 같은데, 여태까지 나를 좋아해 줬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이제 좀 표현해야 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장거리였다든지 아니면 SNS에서 이렇게 봤던 사람이라든지 뭔가 여태까지는 답답하게 썸 탔다고 하면 답답했던 분들, 애타는 분들, 애타게 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10월 달에 연결이 될 수 있어요. 10월 중순에요.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재물운 아까도 봐드렸죠? 조금씩 계단 상승하면서 올라가요. 재물운 올라가고 그리고 또 회사에서는 너무 또 마음이 급해서는 안 되고 또 돈은 또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가셔야 되고 일한 만큼 벌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셔도 그렇고 어떤 계약직이라도 그렇고 일한 만큼만 내가 피곤하지 않을 정도만 쓰리 오브 소드 카드처럼 내가 피곤하지 않을 정도만 일하고 조금 아껴 쓰시고 이런 부분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식신생재 한다 그러죠? 그런 기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일한 만큼 번다라는 기분이고요. 이 술, 술월, 해월 이거는요. 해월이 가장 강해요. 음권으로 들어가는 길목이에요. 그래서 이게 백호살이라 그러거든요. 10월달 기분이. 그런데 여러분들도 어떤 이런 형살을 가지고 있는 분들, 탕화살 가지고 있는 분들 많아요. 그러다 보니 너무 급하게 가면 작은 상처, 사고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네, 그런 거 조심하시고 자식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남자라면은 장모님들 좀 동태를 좀 살피시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 식신이 생재하고 묘지에 있다라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떤 다이어트나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조금 좀 독한 마음이 필요하겠다라는 거. 나타나네요. 자, 그러면 우리 연애운과 재물운 한 번씩 더 봐봐요. 타로 카드로요. 자, 연애운이고 재물운을 한번 볼게요. 분명히 연애운이 있다고 했어요. 여기서 좀 금의 기운을 가진 사람이 나타날 수 있다. 네, 에이스 오브 펜타클. 뭔가 슬쩍 나한테 카톡을 보내는 모습. 안 그래도 봤더니 뭔가 나를 지켜와 봤던 그런 사람들이 있네요. 분명히 애정운이 10월 중순 있을 것 같습니다. 재회운 쪽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재물은 네, The Moon 카드예요. 그렇게 밝지만은 않아요, 여러분들. 네, 호랑이띠분들 너무 급하게 서두르시면 안 되고 이제 딱 취직을 금방 시작했다. 아, 금방 했다라고 하시면은 이때는 조금씩 이제 거기에 조금 작은 것에 만족하면서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우리 시험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런 거 재적 관련 시험 뭐 세무라든지 뭐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거 국가 자격증 이런 운은 괜찮게 올라가요. 이렇게 합이 있다라는 거는요. 근데 여기서 이 오자가 하나 빠졌기 때문에 너무 이 멘탈적인 부분을 좀 조심하셔라. 왜냐면 리더가 지금 없어요. 리더의 부재이다. 감독의 부재이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 스스로 장성사를 만들어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리더예요. 스스로가 리더입니다. 그렇게 권력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네. 그래서 이번에는 10월 달에는 애정운 괜찮고요. 차곡차곡 가시면 좋겠다. 네. 재물운은 그냥 쏘쏘하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네요. 건강 관리 잘하시고요. 그럼 호랑이띠분들 여기까지 봐드릴게요. 네, 우리 토끼띠분들 10월달 운세 봐드릴게요. 제가 다 띠별로 해가지고 나부모행 기준으로 해서
운이 더 좋을 사람이 누구인가, 몇 년생이 더 좋을 것인가 봐드리는데, 여러분들 또한 또 도화살이라든지 이런 거 질문 주시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들 이 앱을 한번 깔아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설명은 없어요. 하지만 여기 년살이라든지 도화살이라는 건 나타나니까 홍염살이라든지 그런 거 보시면 될것 같아요. 천을 귀인이라 그래요, 이 어플은. 그리고 여기 보면 뭐 나부 모행이라는 게 있어요. 토화화화 경신 홍길동이다. 그러면 이거는 금기운인데 왜 여기 목이냐? 이거는 숨겨진 기운이에요. 그 나부 모행에 대한 시간은 제가 따로 가질 거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운세 보는 거니까 어떤 게더 좋을지, 어떤 연도, 어떤 분들이 더 좋을지 볼게요. 토끼띠 중에 우리 1975년 분들은 세모다. 87년생들 정묘년생도 세모다. 김묘년생, 99년생은 같은 토기운. 이 병술이라는 게 토기운이거든요. 그래서 좋다. 그리고 10묘년생들도 별로다. 2011년, 1951년생들 그닥. 계묘년생, 1963년생들은 별 3개. 좋다. 왜냐면 토생금을 받으니까요. 이 나부 모행이 월 운세나 이사 운세나 궁합 볼 때도 많이 써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운, 10월달 운이 왔을 때는 누가 더 여러분들이 운을 잘 받을지 한번 본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묘, 토끼분들, 네, 토끼띠, 합을 하네요. 묘술합이라 그래요. 이거는 예술의 합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 엔터테인먼트라든지 미술하시는 분들, 창작하시는 분들, 비즈니스인데 어떤 창조적인 일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운이 좋다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나는 장성살이에요. 목기운의 장성살인데, 여기서 인오술 하니까는 망육천, 천사를 봅니다.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일들, 장성살, 내가 좀 꾸려왔던 것들, 그런 것들은 다 이제 하늘의 기운에 맡기는 거예요. 여태까지 노력을 많이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이 합을 통해서 예술적인 합이 되면서 굉장히 통장에 적금 통장에 돈이 쌓인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는 현침살도 돼요, 여러분들. 좀 예민하신 분들이잖아요, 약간은. 현침살. 예술적인 부분도 많은데 어떤 현침살이 있다. 그래서 이 합이 된다는 건 나의 예민함을 받아줄 인연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나는 좀 이렇게 예민하잖아요. 센 오브 스와드. 그리고 뭔가 좀 생각이 많은데 그것을 받아줄 사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전차 카드예요. 육합이라는 게 그래요. 육합은 사랑의 합이에요. 사랑한다, 사랑할 일이 있다. 이 가을에 쓸쓸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전차 카드 나타났고요.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뺏기기 싫다라는 거잖아요. 세븐 오브 스워드 카드예요. 욕구가 생긴다. 이게 보면은 목생화니까 이게 상관 생재 내 상관 운이 생긴다라는 거는 뭔가 연애하고 싶다라고 할 때쯤에 이런 사랑의 느낌이 온다라는 겁니다. 나의 어떤 나의 예민함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 달에는 뭘까요? 이 상관생제하니까 돈복, 펜타클 복은 있다. 이게 뭐냐면은 돈, 재물이에요, 재물. 재물복이 좀 있겠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뭔가 좀 하고 싶었던 일이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든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 노력을 더 하는 거예요. 그걸 머리를 쓰든지, 몸을 쓰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또 사업하면서 납품도 하고 막 이런 분들이라면 뭔가 좀 양이 많아진다. 물량, 물량이죠. 생산, 공급, 물량 많아지는데 여기서 좋아진다라는 거죠. 당연히 돈으로 흘러가니까요. 돈으로 흘러간다. 그리고 자식이,
자식이 갑자기 뭔가를 시작한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럴 때는 돈이 오히려 나갈 수 있는데, 갑자기 뭔가, 엄마,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라면, 엄마, 아빠 모르게 일을 벌려.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대화 잘 해보시길 바래요. 자, 그러면 연애운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재물은 어느 정도 말씀드렸고요. 재물 운이 있다라는 거. 근데 디테일 카드를 한번 볼까요?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맞아요. 그게 시작하는 달일 수도 있어요. 시작하는 달일 수 있다. 네. 그러면 연애운과 재물운 하나씩 더 볼게요. 자, 연애운이고요. 재물운 하나 더 볼게요. 네, 엠페럴 카드요. 뭔가 이렇게 다가오는 모습 속에서도 좀 권위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킹 카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 걸 보니까 뭔가 연상의 느낌, 이 합을 하는데 연상의 느낌이다. 나보다 좀 돈이 많거나 경험이 많거나 배운 게 많거나 하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 그렇게 재밌게 좀 해줄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투 오브 펜타클 카드. 그리고 두명 이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거기서 갈등하는 모습도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재물을 하나 더 볼게요. 나이트 오브 원즈 카드네요. 당장의 수익, 결과물. 없을 수 있으나 내가 어쨌든 많이 벌린다. 벌리는 거예요. 병수로는요. 그만큼 투자도 더 한다. 그런 겁니다. 투자. 이번에 괜찮다. 제가 웬만하면 이거 투자 얘기는 잘 안 하는데 그냥 아껴 쓰시라 이렇게 얘기를 잘 드리잖아요. 좋아도 그래요. 근데 이번 달에는 어쨌든 여태 생각했던 일이 있으면은 벌리셔야 된다. 이미 어느 정도 고지에 올라가신 분들은 그냥 그거 지키는 것 괜찮은데, 아직은 내가 할 일이 더 남았소 라고 꿈이 더 원대하신 분들께서는 이번 달에 투자 더 괜찮아요. 네, 연애운 봐드렸고, 뭐 재물적인 부분 봐드렸고요. 이렇게 합이 있으니 어쨌든 합이 있는 거는 좋은 거예요, 여러분. 다 좋진 않죠, 물론. 해묘미 삼합을 해서 쫙 들어왔는데 나는 안 그래도 목 기우는데 또 목 들어왔어. 신강한데 계속 신강해져, 신황해져. 이러면 조금 힘들겠죠. 군겁쟁제가 될 수도 있고 뭐 등등의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사주에 충이 많았던 분들은 이렇게 합이 들어오면 왠지 기분이 좋아져요. 더 나가고 싶고 더 하고 싶고 하면 잘 될 것 같고 이런 전차 카드처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생 뭐 길지 않아요. 하고 싶은 거 하셔야 돼요. 젊었을 때요. 예. 지금 여러분들 젊으신 분들이잖아요. 하시고 싶을 때 하셔야 된다라는 게 나타나네요. 취직은 괜찮아요. 취직운도 좋아요. 하지만 취직운보다는 내가 벌리는 일, 사업하시는 분들이 운이 좀 더 좋다라는 게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토끼띠 분들 운 봐드렸습니다. 행복한 10월 되시기 바랄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